인생이라는 멀고 먼 길 함께 걸어갈 누군가 있다면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비록 트랙터 뒤에 타고 다닌다고 해도 말이죠. 다들 좋아요. 이게 저 의자를 해줘가지고 그냥 타면은 이 몸이 아픈데 이거 의자를 해줘가지고 안 아프네. 아, 오늘 차를 타고 다녀야지. 트랙터 여기 타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우리 지인 양반이 뭐 저 운전을 못하니 뭐 어떻게 이게. 아, 어머님은 뒤로 태우고 다니세요. 탈 다리가 없어서 내가 정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나이도 많고 어디 와서 못 타겠더라고 내가 하니까. 아무렴 어떤가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한데 말이죠. 강원도 양구에는 인꼬부부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이고 다 왔다. 어떻게 불편하지 않았어? 네, 안 불편해요. 미려. 자, 손 붙잡고 가야지. 여기 잘 타야지. 미끄러져. 내가 붙잡고서. 자, 이리 와. 굉장히 다정하시네요. 그럼요.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이요? 네. 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한 62년 됐어요. 결혼하신 지 62년 되셨다고요? 예, 예. 내가 79세인데, 예. 일찍 장가를 갔어요, 내가. 19에. 15세. 보수 타고 가려고 그러면 보수에서 나가서 또 잘 갔다 오라 그러지. 또 갔다 오면 꼭 시간 맞춰서 와서 또 보따리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봤어? 나는 떨어지니까 꼭 붙잡아. 62년 세월 지나 보니 이 8호호에서의 힘든 기억보다 아름다운 추억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아유, 산이 새파랗게 너무 좋아요. 이 못에 생기는 거예요, 이 못에. 부부는 8호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노지어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저기서 걷기가 좋아요. 이제 이걸 이제 배로 앉으니까 생기는 사람은 힘이 들어. 저기서 겁을 걷기가. 아이고. 아이고. 이건 어떡하냐, 넘어 걸려서. 철마다 떡붕어, 참붕어에 팔뚝만한 잉어까지 줄줄이 올라오니 호수의 인심이 참 후하죠. 그 옛날 깊은 산골에서 육남매를 모두 도시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넉넉한 품을 가진 8호호 덕분이었습니다. 많이 잡을 때는 20개, 40개까지 와요. 그럼 이거 저 40배 정도 잡아봐요. 애들 있을 적엔 80대, 70대 그랬는데 이런 걸. 애들 키우고. 예, 네, 애들 키울 때는 이제는 다 뭐 출가시켜서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용돈 쓸까만 보는 거. 이거 해드릴게. 어, 이렇게 큰 거. 어, 크다. 아, 이거 봐, 이게 이렇게 크잖아요. 예, 영정아, 아, 이거 해드릴게. 어, 1kg 넘겠네. 한 마리 해서 오늘 보시러 자고. 그래요. 부부가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곳간을 채우는 일. 한창 자식들 키울 땐 하루도 빠짐없이 두 개의 수조에 고기를 가득 채웠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손이 무쇠로 만들었어도 벌써 다 따라 없어졌다. 사람 손이니까 여전히 붙어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은 울어요. 손을 붙들고 손도 이렇게 이 한짝이 이렇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딸들은 붙들고 울어요.
우리 딸이 마디마둥 다. 남편 손에는 고단한 인생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습니다. 이게 다 꾸덕. 이렇게 그래서도 하여튼 아물기 전서부터 한짝 손이라도 그들러 주던 이 생각이 나요. 내가 혼자 못하니까. 난 그의 손을 만질 때 그의 날들을. 하지만 남편도 고마워합니다. 15 어린 나이에 시집와 시어머니 병수발에 7년을 매달린 아내. 평생 100년을 같이 살아서도 남의 여자보단 내 여자가 더 복지 좋고 이쁜 거야. 60년, 70년을 살았으니까 딴 집 여자보단 내 여자가 더 이쁘다고, 뭘로 봐도. 보면 볼수록 고맙고 미안한 사람. 이런 거 차고 벗고 이건 또 캐는 거. 산으로 약초 좀 나왔나 보려고.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려고요. 한때는 약초를 팔아서 생계를 꾸리기도 했던 부부. 요즘은 재미삼아 보물 찾기 하는 기분으로 산에 온답니다. 네, 예. 병사 봐봐. 저기도 있어. 여기도. 오, 여기. 눈이 밝은 아내가 발견하면 캐는 건 남편. 오늘은 귀한 잔대가 보물입니다. 산삼은 우리 집사람이 더 먼저 봐요, 나보다. 그래서 내가 이 배운 경력은 내가 더 많은데 내가 가르쳐줬는데 나보다 더 빨리 본다고. 역시 아내 칭찬은 멈추지 않네요. 향이 좋지? 네. 아니, 향이 좋잖아? 진식 사람이에요. 옛날로 있냐, 아니야. 꽃도. 난 진식을 따라가면 돼. 네, 읍에 가서 살아가도 이렇게 어떤 때는 좋아요. 진식 사람이에요? 네. 나이는 있으셔도 진식을 따라간다니까. 예전엔 사느라 바빠 손 한번 잡아볼 새도 없었다죠. 힘든 시절 다 흘려보내고 나니 곁에 남은 건 당신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아까운 게 있을까요? 좋은 거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언니? 아니, 이 정도는 넣어야지, 그래도. 뭐 한두 뿌리 넣어가지고 되나? 몸에 좋은 잔대가 듬뿍 들어간 붕어찜. 재료보다 더 귀한 건 마음이겠지요. 배운다. 맛있지? 기운 나는 것도 기운이지만 마누라가 이렇게 먹여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서 더 기운 나는 거야. 요래.